우주는 인간의 집합적인 무의식에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우주의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불교적인 표현을 하자면 업의 작용입니다. 신고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업. 업의 순환이에요. 업의 노름이에요. 그래서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받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토피넛입니다. 오늘은 법정스님의 한 법문을 정리해서 들어보면서 변형 없이 일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할 수 있는 게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시끄럽고 공합니다. 특히 종교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연설은 시끄럽고 공합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허술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말의 공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이란 뭡니까? 밖으로 새나가는 소리예요. 말이 많은 종교인은 그 삶의 깊이가 없습니다. 누가 됐건 간에. 밖으로 새나가는 소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진화되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안으로 귀의되는 침묵이 받쳐줘야 됩니다.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언어라는 것은 공합니다. 그건 그냥 소음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끼리, 친지끼리 주고받는 말의 실체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여기저기서 얻어들은 찌꺼기들이에요. 방송에서, 신문에서, 정치권에서 내놓은 것을 자기 나름대로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기 언어가 없습니다. 자기 빛깔을 지닌, 자기만의 채취를 지닌 언어가 없습니다. 떠도는 말의 홍수에 표류되고 있어요. 저는 스스로 가끔 자책합니다. 내가 출가 수행자로서 남 앞에서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들은 그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항을 느낍니다. 자기 언어가 없다는 것은 자기 나름의 어떤 사유, 깊은 생각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자기 사유를 거쳐서 자기 언어가 생기는데 그저 시장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이 메아리가 없고 소음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언어를 지니려면은, 즉 자기 세계를 가지려면은 침묵에 귀 기울이는 영적인 탐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인 탐구의 길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인간 개개인이 변화하지 않는 한 사회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뭐예요? 개개인이 모인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문명에 우리가 지금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좋으나 구주나 이건 우리가 만든 세상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 이전에는 이 사회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이 당신과 내가 그 세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는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어떤 틀 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 그 틀은 사회라는 구조 속으로 그것을 밀어넣고 있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겪었던 60년대, 70년대보다는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30년 전보다 물질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그 시절보다 인간 가치는 형편없이 전락하고 있어요. 낱낱이 그 사례를 들출 것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오로지 그 돈 때문에 자식의 손가락을 베게 하잖아요. 돈 때문에, 돈이 무엇이기에 그저 입만 벌리면 경제의 경제예요. 누굴 위한 경제입니까? 사람이 없이 어떻게 경제만 홀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주체입니다. 경제는 객체예요. 경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결코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치척도를 인간에게, 살아있는 생명에게 둬야 되지
돈에, 물질에 둘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인간의 집합적인 무의식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우주의 세상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불교적인 표현을 하자면 업의 작용입니다. 신고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업. 업의 순환이에요. 업의 노름이에요. 그래서 자업자득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우리가 지어서 우리가 받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책임도 져야 합니다.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바로 그 책임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종교와 국가 혹은 이념의 집단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각자 자기가 속해 있는 것만이 제일이고 진짜라고 믿습니다. 그 때문에 극단적으로 서로 싸워요. 종교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모든 종교에서 자비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자기들이 믿는 종교만이 제일이라고 절대시하기 때문에 분리가 생깁니다. 절대의식이 생기고 벽이 생긴 겁니다. 같은 시대의 장소에서 살면서도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교의 본질을 모르고 곁가지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데 있지 않습니다. 종교의 이름 아래 행해지고 있는 각가지 일들에 대해서요. 깨어있는 정신으로 저항할 때 종교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알게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지구가 잠들어 있는 순간까지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정신만이 그것을 직시할 수 있어요. 일찍이 살다 간 훌륭한 종교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종교만 다르다 뿐이지 그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거예요. 진실한 존재는 나와 너, 나와 남 이런 분리가 없습니다. 나누어지는 게 없어요.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한결같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제와 내일이라는 게 뭡니까? 과거와 미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부스러기들이에요. 시간의 단편들입니다. 어디에 어제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또 어느 것에 내일이 있습니까? 늘 지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 있든 언제 가 있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오로지 그 자리에 있습니다. 현재 속에 있습니다. 어제는 한낱 기억뿐이에요. 내일은 기억에 비친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늘 지금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시간은 존재다. 바로 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속에 사는 것이 해탈이고 자유입니다. 분명히 들어두십시오. 영원한 현재 속에 사는 것이 해탈이고 자유예요. 임제선사록에 보면 바로 지금이지 다른 때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사는 것이 헛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을 탕진하거나 무가치한 일에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거죽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죽에 드러난 사실밖에 모릅니다. 어떤 표피적인 것, 외면적인 것, 현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늪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건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고여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중심을 이루면서 그 중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중심에서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밀려가지고 변두리에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그 자리에서 중심을 이뤄야 돼요. 그러면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어디사나 주인 노릇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법계, 진리의 세계라는 겁니다. 어떤 소득으로서, 부속품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디에서나 주인 노릇 하라는 겁니다. 중심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삶 자체가 건전해진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포함해서 찌꺼기들입니다. 많은 경전과 어록들 보아도 결국 뭐예요? 남의 소리입니다. 그럼 결국 내 소리는 아니에요. 설사 부처의 소리가 됐든 남의 소리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그 구절이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가끔 인용을 합니다. 괴테의 파우스트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푸르다. 회색의 이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인도의 옛 고전인 우파니샤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밖에서 주워 모은 지식은 지혜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누군가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식은 남에게 전할 수도 있지만 지혜는 전할 수 없다. 그것은 그대의 안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그대 안에서 꽃 피어난다. 그 마음 밖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 옛말에 문으로 들어온 것은 집안의 보배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은 보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혜는 그대 안에서 일어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새롭습니다. 이 말에 유심히 착안해 보세요. 어제와 그제와 같은 오늘 같지만 오늘은 새날입니다. 어제 되풀이 같지만은 아니에요. 모든 건 순간마다 새로워요. 그것이 낡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과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관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거를 통해서 그 관념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새롭게 보이지 않아요. 진정한 삶은 순간마다 새롭습니다. 순간마다 새로운 삶은 늘 신비해요. 이 신비함이 우리를 본래의 나로 인도합니다. 살아있는 건 다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게 개울에 가요. 용담이라는 꽃이 핍니다. 개울에 물을 떠오는데도 용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해요. 너 참 예쁘다. 네가 거기에 있어서 참 반갑다. 그건 순수한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말도 우습지만은 육체적인 사랑도 아니고 정신적인 사랑도 아닌 그냥 순수한 내 마음이에요. 그냥 거기 피어있는 용담한테 가끔 얘기를 건단 말이에요. 식물도 말을 알아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식물과 동물들은 인간보다 더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보내면 그 메아리가 있어요. 저는 자연의 삶을 대할 때마다 부처님 말씀 몇 페이지, 조사의 말씀 몇 페이지 이거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교사예요. 살아있는 설법이라니까요. 진짜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세상은 원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세상의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 되면 시시콜콜한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개인만이 실체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달라지면 사회가 변합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첫째,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사람입니다.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묻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원한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는 어디에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둘째, 온갖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주의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자신을 풀어놓은 사람이에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자신도 이기적인 걸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기중심주의로부터 해방시킨 사람, 셋째로 물질적인 빈부와는 상관없이 마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탐욕이 없고 맑은 사람, 가난을 악덕으로 생각하는데 맑은 마음, 자기 분수 밖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내면은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욕구와 욕망이 없고 삶의 진실을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어떤 갈등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건 개인적인 겁니다. 아무 요구사항 나열할 것 없이 내 마음이 우주에 비춰지면 그게 메아리가 와요. 아무 욕구도 욕망도 없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그런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여는 일이에요. 마음을 열면 세상은 열려 있습니다. 내면적인 가난을 지니지 않을 때 외부적인 과시와 허세, 재산, 권력, 소유물에 빠져들어요. 재산을 과시하고 허세를 쫓고 이런 분들은 그만큼 속이 비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공할 때 우리는 물건을 사들여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들 감정이 공할 때 물건을 사들여요. 이런 물건들은 결국 귀찮은 쓰레기로 처지고 맙니다. 없어도 좋은 물건들 얼마나 많아요. 버릴 게 얼마나 많아요. 남주기는 아깝고 버리기는 아까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데서 벗어나야 합니다. 좀 모자라야 갖고 싶은 것도 있지. 그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삶의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맑은 가난을 지닐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린다니까요. 눈이 열립니다. 맑은 가난을 지니지 않고서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회적, 일반적인 가치척도로 재지 마십시오. 셋째, 자신이 믿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종교, 그게 뭐예요? 불교,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종교란 뭐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건축도 하고 행사도 하는 문화현상 중 하나예요. 종교를 절대시하면 광신자가 된다고요. 빛광자가 아니고 미칠광자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광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종교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유로워져야 된다니까. 어떤 틀에 가두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마음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 그런 구절이 있죠. 법상구 하등 하하 비겁가. 법도 버려야 할 텐데 하물면 법 아닌 것이랴. 진리도 버려야 할 텐데 하물며 진리도 아닌 것이랴. 자기 마음 안에 잠든 신이나 부처를 일깨워야 되는데 자기 밖에 있는 것을 쫓느라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부처와 신을 묵혀두는 거예요. 지금 류시와 시인이 와 있어서 류시와 시인 면전에서 하기는 그런데 류시와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기에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맛보고자 한다면 어떤 맛에도 집착하지 말라. 모든 것을 알고자 한다면 어떤 지식에도 매이지 말라.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 모든 것이 되고자 한다면 어떤 것도 되지 말라. 욕심 많죠? 이 말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우주의 내가 하나의 부속품으로서 자족하지 않고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소망입니다. 자기 자신을 틀에 가두거나 한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이미 되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미 되어버렸다는 건 성장이 멈췄다는 거죠. 이미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끝없이 형성되어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완성은 죽음이죠. 성장이 없으면. 순간순간을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이런 사람도 될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그 결단은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라 하더라도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의 세계이기 때문이에요. 꼭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인도의 불교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마음속에 늘 의문이 있었다고요. 새삼스럽지만 종교란 도대체 뭔가? 이런 의문은 화두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늘 그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종교가 도대체 뭐지? 대만을 갔을 때 불자들을 보고 문득 종교는 자비와 사랑의 실천이구나. 따스한 마음을 나눠가는 일이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불자들의 모습을 보고 뒤늦게 깨우쳤어요.
진리는 간단명료합니다. 복잡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복잡할 수가 없어요. 복잡하면 사변이 끼어들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뭐 팔만대장경이 어떻고 금강경이 어떻고 종교가 뭐냐 하면 그거 자비예요. 사랑의 나누어 가짐입니다. 나눠가는 일이에요. 자비란 기쁨을 함께 나누고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뽑아주고 락을 준다. 기쁨을 준다. 자는 기쁨을 준다. 비는 신음하다. 슬플 비. 이웃의 고통을 보고 함께 신음하는 거예요.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이 아를 때 같이 알아요. 이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자비란 그렇습니다. 기쁨을 나누어 갖고 괴로움을 나누어 갖는 것. 동체 대비. 한 몸같이 여기는 자비, 사랑. 잘못된 기도는 개체의 욕구예요. 선방에서 들은 얘긴데요. 스님이 선방에서 참선하려고 하니까 참선이 잘 안 됐나 봐요. 함께 공부하는 스님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12명과 지내면서 한 사람씩 머리에 떠올리면서 기도를 했대요. 누구 스님 아무 탈 없이 참선하기를 기도해주고 두 주가 지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온해지고 화두가 들리더래요. 기도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자기 자신의 소망도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작은 선이라도 하루 하나씩 실천합시다. 헛되이 살지 않는 날이 됩니다. 오늘 하루 내 할 일은 다 했는가?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나 행위를 했다면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이웃에게 나쁜 말이나 행위를 했다면 삶의 잔고가 얼룩지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야바위가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 속에서 뿌리고 물 주고 했을 때 시절 인연을 만나서 마침내 꽃 피어남이에요. 이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뿌리를 키워 어느 날 시절 인연을 만나 꽃 피어남이 깨달음이에요. 본래의 나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끝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옛 선사의 시를 소개하면서 오늘 저의 잔소리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 선사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제가 좋아해서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꽃은 묵묵히 피고 묵묵히 진다. 다시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때의 그곳에 모든 것을 내맡긴다. 그것은 한 송이 꽃의 소리요, 한 가지 꽃의 모습.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기쁨이 후회 없이 거기서 빛나고 있다. 우리도 꽃처럼 후회 없이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